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영곡천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일찍 나왔는데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지금 한 4시쯤 됐는데요. 아직도 투망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네요. 자, 파도가 조금 있고요. 바람도 조금 부는데요. 오늘 비교적 날씨가 좀 따뜻한 편이었습니다. 자, 아직도 투망을 들고 계시는데요. 낚싯대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오늘 결과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한 분이 승모를 본 것 같아요. 캐스팅 했는데 너무 흐리군요. 너무 땡기니까 흐리네요. 자, 캐스팅 했는데 요만큼만 땡겨야 되겠습니다. 잡았나요? 예, 잡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요, 멀어갔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던질 때마다 숭어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10번 던지면 1번 잡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없네요. 아직 100%가 끼기는요 조금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100%가 많이 끼면 이 민물이 흘러드는 곳으로 고기가 모이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연기랑도 시원치 않아갖고요. 주문진 신리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리천에는 들어왔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자, 빈손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오늘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주문진 신리천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요, 신리천은 지금 얼음이 다 녹았습니다. 얼음이 다 녹았고요. 낚시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데 숭어 훌치기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말이래 갖고요, 많이들 오셨네요. 자, 저기 아래 끝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리천인데요, 숭어 훌치기 낚시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아직 숭어가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염전 해변에는 그래도 숭어가 그나마 좀 들어왔었는데요, 여기는 숭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요 물취항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물취항을 한번 들리고요,
자,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기 잡은 분들이 없네요. 내일은 물 취향을 둘러보고요. 지금 여기 주문진이니까 들어가면서요. 인구항을 너무 늦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들어가면서 시간이 돼. 아, 고기가 튀긴 튀네요. 숭어가 새끼들이 뭐 좀 들어오긴 한 것 같아요. 큰 놈이 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작은 놈들이 좀 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마리 튄 것 같은데요. 아, 예. 숭어가 들어와 있긴 합니다. 예, 튀고 있습니다. 지금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사이에서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민물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적응을 하는 것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많이 튀고 있네요. 다리 위를 올라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여기 여성 조사님이신데 네, 한 마리 잡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숭어가 움직임이 보입니다. 움직임이 보이고요. 자주 튀고 있어요.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와서 숭어 훌치기 낚시 하시던 분들이 다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보면 그래도 자주 튀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고요. 오늘은 가다가 시간 되면 인구항을 들려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또 일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